예, 금일 날짜 2023년 6월 14일 오전 8시 58분이에요. 자, 벽강산업은 시간에가 이게 이제 많이 우리 매수가 7,800원이잖아요. 수가 7,800 매수가에서 이렇게 카톡 다 드렸는데 8,150에서 8,200 사이에 230 사이에 다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게 벽강산업 코스피 종목이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초보 투자가들은 이런 거 처음 해봤으니까 겁이 나서 못할 거예요. 행인배 학정 금액이면 거래 정지 공시가 들어가는데 학정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압수수색 있으면 뭐 법원 넘어가고 기소되고 이러면 보통 통상 최소 3개월, 6개월 뒤에 나오는 거니까 쫄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빨간불 나오려나? 빨간불이 바로 뭐예요? 일단 우리가 5에서 6%씩 나오려나? 이 실험 하도록 할게요. 자, 평가사로 8,000원 나오네요. 8,060원 시적하고. 저, 전일종가 8,180원이니까. 8,000, 뭐, 250원, 200원 내면 안 팔릴까요? 팔리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5에서 6%씩 나올랑 팔자. 8,253 팔면 다 팔릴 것 같아요. 자, 팔리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 깔끔하게 5에서 6% 수익 실현 하고 있습니다. 백강산업 깔끔하게 수익 실현 보고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백강산업을 아침 유튜브에도 올릴 때도 어제 올릴 때도 위험한 종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제가 종목을 자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종목 정도 추천 나가는데 아침 기쁨방 라이브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날짜 2023년 6월 15일이고 오전 8시 51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카톡 드렸는데 무료 리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유료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또 무료들 다 들을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현재 기프반 직장인만 가입하신 분 기준으로 3,016만 원 가기 전까지 완전 무료 선언. 즉, 제가 이 영상 박제해놓을게요. 지금 회원기간은 5개월 남았으며 3,016만 원 가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다시 회원기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16만 원 가기 전까지 회원기간 무한 연장해 놨으니까, 같이 차분히 복구하도록 합시다. 복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없어요. 딱 손절까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라이콤은 일단 여러분들 이 실현이 좀 해야 되겠죠. 투자경고 예절 기법이에요. 라이콤은, 4,645 상승부에잖아요. 그리고 4,350부터 4,450 사이에 이 실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거 1분 안에 이 실현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한30% 정도 수익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매수가 34만 5천 원인데, 큐라티스 찍을 거예요. 시가부터 시가야 마이너스 5%선. 가장 최근 신규주 따라가거든요. 가장 최근 신규주가 마녀 공장이었잖아요. 마녀 공장 따삭 나오고 대박 쳤어요. 큐라티스는 흥행 실패했기 때문에 빠져나오거든요. 이 찍어야 됩니다. 시초가는 시장가 주문이 절대 안 들어가요. 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초가를 찍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러대요? 시초가 찍고 싶다. 여러분은 매수가를 7,000원 넣고 써보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가보다 마이너스 5% 빠질 때도 한번 찍었어요. 그 다음 여기서 평난가에서 자동 손절 3% 잡겠습니다. 우리는 기계이고, 우리 로봇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가만 사진이 올라간다. 시가 사진금만 먹고, 시가에서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고 올라간다. 사진금만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8시 55분, 5분 남았네요. 하나, 둘, 셋, 넷. 손가락 운동하십시오. 큐라티스. 자, 4,350부터 팔게요. 라이콤은. 자, 1분 남았습니다. 손가락 운동 1, 2, 3, 4 해야 될것 같아요. 4,500. 여러분, 7,000원 넣고 써면 되는 겁니다. 아, 시가 사졌어요. 지금 올라갑니다. 8% 먹으려고 무조건 팝니다.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요. 제가 볼때 올라가요. 탔어요. 공격하는 사람 지금 공격에 빚에 추가로 하고 싶다. 그만해! 간다, 이거 이놈의 새끼야! 8%는 먹네. 최소 8에서 10% 먹겠어요. 그냥. 누워서 8에서 10% 먹는다. 자, 10% 먹고 팝니다. 10%. 큐라티스 10% 매도합니다. 이실하십시오. 큐라티스 더 올라간다. 그래도 우리는 먹고 판다. 아이고, 큐라티스. 간만에 못다. 와, 간다, 아이가. 신규적 바로 방향타포 그냥 가는다, 아이가. 그냥 간다, 아이가. 그냥. 깔끔하게 이제 우리가 복구하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하루 10개, 5개 추출해 절대 복구 안 됩니다. 항상 선택과 집중이에요. 오늘 이시라는 큐라티스, 그 다음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라이코버 4,200곳이 아직 안 팔렸네요. 이 케미칼은 이거 그냥 시초값 던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던집게 되지. 43만 3천, 45만 원인데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욕심 크게 내면 안 돼요. 그냥. 시초가부터 던집어야 되거든요. 라이콤이 안 팔렸지. 라이콤 대기해보자. 자, 큐라티스
10% 수익 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34만 5천 추천 가고 매도로 44만원 보고 하루에 한 개나 이렇게 가지고 집중해 가지고 해야 복구가 되지 않을까. 자든 자고 추천한 대로 복구 안 될 거예요. 저도 좀 각을 세워 가지고 저 확실히 저 자주 한다고 못 합니다 하고 끼 있는 거 괜찮은 거 이런 거 위주로 손절가 3% 잡고 해 볼게요. 라이콤은 또 투자경고 해제도 있지만 또 제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바로 UAM 테마이죠. 다음 주 재건 일정 테마가 뭐하고 페세라고 같이 뭐가 라이콤이 5G 관련 재건 일정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중국 가서 리딩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중국 장가계 와 중국 한강에 갑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중국 가서 뵙겠습니다. 중국말을 배워야 되는데. 再见. 자이젠, 자이 중국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